설아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곳은 마산의 통술집입니다. 마산의 통술집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리겠다고 예전에 라이브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오늘 왔습니다.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조금 늦게 왔어요. 여기는 청주역 한 6시 정도 오는 게 좀 좋다고 하네요. 저녁쯤 되면 이제 안주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줄 게 없으니까. 또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닭집을 제가 두 군데를 한번 여기 추천받아서 가는데 거기는 촬영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또 흔쾌히 촬영 허가를 해주셔가지고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오늘 마산 통술집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 좋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좀 생소한 소주인데요. 청춘. 청춘이라는 소주입니다. 이 경남 지역에서 이제 많이 먹는 존데이 회사에서 나온, 무학에서 나온 소주인데, 청춘. 지역에 오면 확실히 지역수를 팔아줘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아직 다 나온 건 아니고요. 굴무침. 한 잔 꽉 가득 채워가지고 여러분들 쏴쏴쏴. 어우. 낙지는 기본적으로 한 두 잔 먹어줘야 돼요, 바로. 전복내장. 네, 또 소주 안주로 좋죠. 자, 요거지 전복 내장. 쏴쏴쏴. 미더덕에 가 있습니다. 오. 오징어. 해삼, 멍게. 와, 이 미더덕 해도. 아이고, 뭔가 살짝 멍게 향이랑 겹쳐서 나는 게. 쏴쏴쏴. 아. 닭지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, 닭지는 이제 술이 3병이 포함인데 여기는 술을 따로 이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에요. 한 병 한 병 계산을 하고. 제가 좋아하는 해삼. 이거 좀 맛있습니다. 이거는 호주산 소고기거든요. 호주산 소고기도 육회로 쓰긴 해요. 근데 이거는 사실 호주산 소고기는 피냄새가 살짝 날 거예요. 피냄새가 좀 납니다. 그리고 굉장히 달아요. 좀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 아닙니다, 육회는. 이 육회를 또 만회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굴이죠. 남해 굴.
자, 그래서 이제 봄이 되어가는 지금도 굴은 정말 진실됐네요. 아. 근데 굴도 조금 달게 좀 묻혀진 것 같네요. 자, 양념장어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불고기 종류 같은데 이것도 나왔고. 아까도 장어, 통장어탕 먹었는데. 어우. 아, 감사합니다. 어우, 생선구이가 하고. 그래서 저희 회사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와이프의 뭐 만삭 사진을 찍는 좀 짭짤하네. 회사 회의 때문에 또 회에다 또 한 잔 해볼까요? 회가 나왔으니까. 자. 사사사. 아, 저는 경상도식이 열무나 이렇게 무침 이런 김치로 나온 것 중에 산초향 나는 게 되게 좋아요. 어떤 분들은 이게 호불호가 좀 있는데 열무김치나 이런 거에도 이게 산초를 넣더라고요. 근데 산초를 제가 원체 좋아해가지고 산초향이 확 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어, 오만둥이네? 어, 이거 또 처음 보는 오만둥이 이렇게 약간 초무침처럼 해가지고 주는데? 불고기. 해산물만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해산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불고기. 아유, 갈비, LA 갈비 쪽이구나. 자, 그거 생선, 조리. 자. 어, 이거 맛있어요. 조림. 어, 조림. 괜찮네. 그리고 또 구이, 생선 구이가 또 소주 먹기에 또 좋거든요. 아. 쏴, 쏴, 쏴. 아. 아, 이제 또 국물. 네. 마지막입니다. 네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다, 이거. 와. 정말 잘 튀겼어요. 이거 맛있습니다. 여기 보니까 이게 고사리가 안에 좀 섞여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장어도 먹었고 남자 몸에 참 좋다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건 그냥 속설인데 고사리가 뭐 남자한테 안 좋다라는 그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걸 먹어서 좀 중화를 시키겠습니다. 쓸데가 없습니다. 오늘 낮에도 장어 먹고 왔고, 예. 그냥 마인드 컨트롤러. 이게 실제로 뭐 그 무관하대요. 남자의 뭐 정력이나 이런 거 무관하다는데 그냥 그 톡소리를 한번 믿어보면서 중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고사리. 자, 그리고 여러분들, 아, 요건. 여기서는 이제 이 지역에서는 딱새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, 이거 뭐 다른 지역에서는 뭐 이름이 뭐 개까제나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 근데 약간 종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. 여기. 자. 잠깐 뜯어내고. 자, 여기다가 소주 한 잔 떠 해보겠습니다.
사사사. 여기 또 이거 된장국 끓여 먹거나 그럼 진짜 맛있거든요. 국물 내면은. 아. 아니 뭔 소주 한 병을 진짜 여러분들 한 10분 만에 지금 다 먹은 것 같아요. 아, 뭐 물론 제가 원체 해산물 안주를 좋아하니까. 또 국물에 미역국 국물. 아. 어, 근데 많이 좀 국물이 거의 없네요. 쪼그라들어 있네. 아. 국물이 되게 진해 보이는 것과 반면에서 국물은 또 약간 좀 살짝 싱거운 점이네요. 네. 아. 자, 갈치구이죠. 사사사. 생선은 정말 퍽퍽하게 구워요, 여기가. 와, 이 생선 구이는 정말 맛있습니다. 들어봐, 와우. 근데 무침이나 이런 거는 단맛이 좀 많아요. 네. 이건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. 뭐 원래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단맛이 약간 좀 강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. 뭐 이제 양념구이 장어야 이제 고추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달큰함이 원래는 있기 마련인데. 요 고추장 느낌보다 여기 있는 게 더 단맛이 더 많이 나요.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생선구이는 정말 맛있게 너무 잘 구우시네요. 와. 진짜 그 먹어본 생선 그 구이 중에 베스트 안에 들 정도로 생선은 정말 맛있게 잘 구워주시네요. 이거에 담아 이제 소주 이제 몇 번 먹을 것 같아요. 사사사. 자, 여러분들 총평을 해보자면 구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또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맛있었고 근데 이제 이 무침 이런 거에서는 단맛이 조금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 그 외에는 뭐 갓지집과 굉장히 많이 흡사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. 근데 약간 구도가 6만원에 술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 라는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나오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거의 차이는 제가 느끼지는 잘 못하겠네요. 구성 이 정도 구성에 6만원. 여러분들은 이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의견이 궁금해요.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마산에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샘 사모님.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네.